집안에 저희처럼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집에 종교는 어떻게 되세요? 다 기독교세요. 기독교.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십자가 말씀은 하시는데 예. 양쪽 집이 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외가댁은 어머님 쪽은 다 그냥 그 절 쪽인데 아버지 쪽도 원래 절이었다가 이제 삼촌, 예, 삼촌, 삼촌 일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기독교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세요? 20대 초반까지는 다녔었는데 열심히. 예, 부모님도 같이 가기 원했고.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예, 스스로 간 적은 한 몇 번 있긴 한데 잘 안 갔죠 이제. 집안이 편하신가요? 뭐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어머님이 조금 다리가 불편하시긴 한데 뭐 크게 뭐 건강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은 아직은 안 계시고. 뭐 나머지도 그렇고. 예,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 괜찮으세요? 예. 점을 믿습니까? 아, 처음 왔어요, 처음. 아, 어려워. 태어나서 처음 왔어. 아, 어렵다. 친구 따라서 강남 왔네, 예, 그죠? 부산 바람쐬러 가서 와가지고. 친구 따라서 강남 왔네. 왜냐면 아까 전에 뭐 기독교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우리 쪽으로 계통으로 계시는 분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본인 입으로 집안 개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듣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사는요? 제사는 이제 명절에 하긴 하는데 각자 다 따로따로 했다가 이제 좀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다 할아버지 제사 때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은 차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모여가 앉아가지고 뭐 다 같이 기도하고 뭐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쪽으로 간략하게 좀 변경이 됐어요. 큰 집이에요? 네, 아버지 위에 장남이 있어요. 위에 고모님 계시고. 그럼 본인도 장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을 처음 보러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분위기가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예, 좀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해요. 어색한데 어색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조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신점을 보면 다 이따 조상 내력이 일단 빠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우리처럼 이런 거를 하시던 분이 계셨다는 거는 꼭 저처럼 이렇게 점을 본다는 것도 되지만 진짜 자손들을 위해서 집이 손이 귀해요. 집안에. 손이 귀하다는 거는 다 이제 아들 쪽으로 남자분들이 단명이 좀 내리고요.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인데. 좀 예, 일단은 저희 집안에 남자들이 좀 많아요. 유일하게 여동생이 이제 한 명인데 뭐 삼촌 집도 고모 집도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단명이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할머니가 두 분이란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할머님이 쌍둥이세요. 얼굴까지 똑같은 쌍둥이.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쌍둥이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고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한 게 이제 얘기가 일단은 나오는데 많이 빌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빌던 집이라는 거는 자식들이 잘 되게 이제 많이 빌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장독대에 물 떠놓고도 빌고 막 이렇게도 했을 건데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들만 빌었냐 그 위에도 다 비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손이 많이 이제 번창하고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제사 얘기를 왜 했냐면 제사도 그렇고 이거는 집안 가정으로 굉장히 잘 모시던 집안이에요. 여기 조씨 가정으로요. 모시던 집인데 뜬금없이 이제 제사도 사실은 없다 소리 나오거든. 안 한다 얘기 나온다고. 네, 지금 거의 뭐 예, 제 어렸을 때 비하면은 지금 거의 뭐 안 하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뭐 상은 그러니까 차리긴 하는데. 점점점 이제 없어지잖아요. 예. 없어지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산에 묘 같은 거 이장한 거 있어요. 그냥 원래. 천산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친 바로 위에 할아버지까지만. 모시니까. 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만 모시니까. 그 위에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거 몰라요? 예, 몰라요.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아버지한테도 들은 적이 없고? 뭐 예, 들은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없어요. 지금 할아버지 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기존에 딱 교회에서 그 교회 그 묘에 계시다가 할머님이 이제 뒤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합장한 적은 있거든요. 그 뭐 묘나 제사 관련된 거는 이제 그거밖에 몰라요. 묘에 묘탈 그냥 딱 보는데 묘탈. 네. 일단은 조상이 불편하신 거예요. 조상이 불편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마디마디가 다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건 저희 몸으로 받는 표적인데 그래갖고 아까 전에도 제일 처음 딱 앉자마자 집안 괜찮아요? 부모님 건강 이렇게 여쭤봤던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건 집안에 아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집에. 그리고 지금 본인은 건강 괜찮아요? 혈관 쪽으로 질환도 있을 텐데. 일단 비만이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크게 뭐 병원 가거나 뭐 그럴 건 없고 그냥 아무래도 비만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생활이. 그럼 난 비만으로 안 보이는데. 그냥 이제 체구가 좋다고만 생각되지, 막 비만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집안 내력으로 또 혈관 질환이 내리는 것도 있어요. 혈관.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혈관으로 질환이 오는 게 뭐 있어요? 뇌 쪽으로 오는 거랑 심장하고, 뭐,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다 연계돼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게 조금씩은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내리고 특정나게 지금 막 벽에 막 드러나게 이런 게 없어도 그게 저는 본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 혈관계통. 혈관계통. 본인이 생길 수도 있고 한 번씩 뭐 심장이 두근댄다거나 있어요. 본인.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근경색 조심해야 되고요. 혈관 쪽으로 내리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봐야 돼. 지금 내가 뭐 비만이니까 나 그럴 거 아니 그거 없거든. 내가 볼 때는 그냥 등치만 좋아요. 체구만 좋지. 이게 비만이라고 난 저는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장이 좀 두근댄다든지 아니면 제 속 안에 뭔가 좀 꽉 차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부대낀다는 느낌 이런 느낌 그런 거는 좀 받긴 받았었어요. 근데 한 1년에 한 세네 번 정도 그런 느낌은 받았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디다 보니까 별일 있겠어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별일 있겠어 하고 지나가는 건데 대신에 이제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금연한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그건 잘하셨네. 술은 원래 좀 안 좋아하니까 잘 안 먹고. 잘하셨네요. 그건 진짜로 잘하셨네. 근데 이게 우리가 아픈 게 온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서서히 묵어서 오잖아요. 본인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말씀하실 때 제가 무드에서 그냥 본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신호는 왔는데 그냥 좀 깊게 생각 안 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무섭죠. 꽉 이게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잡는 건데 이거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부정맥처럼 뛰어요. 뛰었다가 쪼았다가 났다가도 하고 이 우리가 심박수가 안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느끼실 거거든. 그러니까 뭐 병원 가서 검진도 한 번쯤 받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분명한 이유는 있지만 지금 이 점이라고는 생전하고 처음 보는데 그렇죠. 이게 어색한 거죠. 근데 나오는 말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안 좋은 거는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사는 거요? 뭐 생활요? 뭐 더 잘 됐으면 하는 건 있지만 지금 뭐 안 괜찮으세요? 좋고,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크게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냥 이거예요. 네, 그냥 뭐. 그냥 뭐, 진짜. 그냥 아쉽긴 하죠. 그냥 뭐.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얘기, 이게. 네.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그냥 뭔데. 큰 사고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뭔데. 돈은 둘째 치고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이 집이 다 건강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맞네, 한 가지. 본인. 근데 부모님보다 저는 본인. 본인이 제일 염려돼요. 염려돼서 하는 얘기고. 오늘 점을. 생전하고 처음 와가지고 저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좀. 저 이거 할머니 실려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친구 따라 암만 강남으로 왔어도 한번 건강 상태 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는 잘 끊으셨고요. 근데 지금 이동수가 또 하나가 보이거든요. 뭐 이사가 됐든 하여튼 직장 문제 있어요? 지금 직장이 이제 한
몇달안있으면이제지금하고있는데이제끝나고다른곳으로이동해야되는데내심고민하고있어요계속이일을해야될지지금무슨일하시는데그이제현장에서네뭐그뭐안전관련된쪽일을하고있거든요지금그래서이걸계속해야될지아니면다른더나이가먹기전에다른걸로노선을변경하는게나을지지금고민지금몇년하셨어요이거수로는지금한4 5년가까이되는것같아요힘들죠근데몸이힘들다기보다는그냥심적으로지금내가원하는건이건아닌데뭐다들그러시겠지만은근데실수는없잖아요요즘하고는있는데좀항상마음속에한갈증같은게있죠이걸지금계속하는게맞는건지그리고계속그저는가족을참중요하게생각하는데이게좀떨어져서일을하다보니까이게계속떨어져있는것도맞는건지이런생각도좀들고뭐하고싶으셨어요이분공부도해야되는데 어근데뭐제가뭐노력을안했죠뭐좀초창기젊었을때는좀했었는데하다가하여튼안했어서안하다가생각지도않게지금이쪽으로와가지고일을내가생각지않았던현장에서지금일을하고있는데 네. 나랏밥얘기도나오고요그런거를드셔야되는분이에요원래는 그런것도준비를잠깐하긴했었죠했었는데뭐누구처럼집에서좀지원해줘가지고올라가고그런상황도안됐고또그런걸스스로또바라지도않았고그냥제혼자서그냥교재만내려가지고뭐일하다가다시공부하다가또돈딸리면또일하다가근데머리도좋지않은데꾸준하게이렇게부지런하게해줘야되는데그게끊기다보니까또나이는차오르고이러니까현실에또타협하다보니까또중단하고뭐그런식으로됐었죠본인인생에서지금이게답답한부분은있어요분명히네있죠많죠그냥뭐그냥뭐지만어지금이렇게계실분은아닌거는맞거든요그냥뭐그냥뭐뭐는하지만이렇게계신분은아닌데아까도또이게제일중요한건건강이지만이제직업문제도우리가이집권을가야돼요집권가야되는데이동도보이고다보입니다보이는데거기서이제다이동을해도저는일을그만두란말은안나와요그래요그만두라는말은안나오는데물론시간적인여유가돼서공부가될란가는몰라요그건뭐제노력하기나름이어시간적인여유가돼서공부가될란가는몰라도한번도전해봐란말은나와그래요예그럼지금하는일은계속하라고하는거예요아니뭐할건데이말나오거든요 네, 그럼이거안뭐할건데 아니그것도없어요지금어게뭐할 건데 네, 그러니까맞아요뭐할건데그냥그럴거면일단은가지고가면서준비를해라이게그냥나오는답이에요네맞습니다지금뭐대안을생각하거나그런건없어요그냥답답한마음에그냥이게하는게맞는가이러죠이동이지금있는데서완전변화는아니에요변화는아니면지금하고계신일을갖고가는것같아요갖고가고대신에이안에서무언가추가가돼야되는건분명하거든요추가가되어야되니까시간을조금쪼개서뭐학원을가라내가내돈을들여갖고공부본인돈들여서공부할스타일못돼요네맞아요돈들이진않아요네돈들여서본인이막그렇게까지하는건아니기때문에조금더노력을하셔갖고한번해보셨으면좋겠어요지금하는일에좀도움이되는공부를하라이말씀입니다그런것같아요뭐자격증을딴다든지뭐가됐든지뭐가있어야될것같아요추가적인네그공부는계속하고있었어요그관련된걸따려고근데그냥공부얘기가나와요네그렇게하시면될것같아요근데뭐또공부한다고해갖고욕심내갖고내밤새고이러면큰일납니다아그렇게본인은그렇게하면안돼요 제가그정도까지는안돼가지고이렇게하면안돼요그러니까너무이거를크크넓게잡지마세요요거하나해결하고요거하나해결하고이렇게아목표를너무거대하게잡지마세요네거대하게는잡지마세요알겠습니다이게잡다보면이게내가못이루어지면이게내성에도못차요네맞아요 그래서감당이안돼이제본인혼자막자책하고이런부분도크거든요노력은안하면서좀욕심은또있어가지고목표본인노력합니다네그래요노력은하는데네다른사람들보다노력해요근데네이게그냥뭐여유가없다이런것보다노력도하시고다하는데그냥상황인정을하는인정이빨라이내가처한상황에대한인정이빨라요
타협을 빨리 하는 거. 어, 그게 빨라요. 어, 그래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도 돼요. 네, 여기서 그냥 머무를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시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시고, 이거는 뭐, 한번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항상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명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뭐 출근을 했는데 막 두근거리가 조금 이상해. 그러면 병원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아, 오늘 그냥 뭐 내가 이래서 이러니까, 그런 거는 없거든요. 네,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게 있는데, 네. 여기까지 와서 여쭤보게 된 건데, 제가 좀 길게 한 아직 2년 조금 안 되게 좀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일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좀 저희 가족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안 좋은 결과였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결과를 바꿔보고자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